네, 오늘은 96년도 월드 자, 캐나다 에드먼턴에서 열렸던 세계선수권대회 미국의 미셸 콴 선수 쇼트입니다. 나이가 굉장히 어렸죠. 15살 미셸 콴 이제 로만짜입니다. American national champion, winner of the championship series final in Paris. 95년도 월드 나왔을 때하고는 완연히 달려진 많이 달라진 그 외모예요. 또 화장을 좀 많이 한 것도 있겠지만 자, 첫 번째 네, 트리플 럭스 더블 토르 spot on triple lux double toe 뭐 이때는 뭐 엣지가 그게 뭐 문제가 되는 뭐 시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미셸 콴이란 이름을 이제 전 세계에 알린 96년도 월드죠. 아, 네. 트리플 토룹이네요. 자, 플립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아, 토룹을 뛰었어요. 자, 스텝 화려합니다. 미셸 콴 선수 그 선수 2000년 들어설 때보다 차라리 이때 이런 슈트가 좀 강렬하고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. 아, 멋있습니다. 음악하고도 참 잘 어울립니다. 네. Unreal. 자, 이 마지막 자, 마지막 엔딩 포즈가 참 그 뭐 라흐마니노프나 뭐 이런 거하고 참 많이 비슷비슷해요. 네. 미셸 콴 이때가 15살 때 네, 월드 챔피언이 되면서 이제 미셸 콴 선수의 이제 본격적인 이제 전성기가 돌아오게 되는데요. 쇼맨십이 참 대단한 선수인 것 같습니다. 프랭크 캐롤 코치 첫 번째 자 그 막판에 그 인으로 살짝 빠지죠. 하지만 이때는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시기고 떠돌았어요. 자, 재밌는 게 참 미국 심판이 제일 낮은 점수를 줬어요. 네. 자, 더블, 아, 트리플 토를 뛰었는데 야, 5.9를 주네요. 자, 프리젠테이션도 미국이 미국 심판이 제일 낮은 점수를 줬어요. 재밌네요. 네, 오늘 영상이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